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굴신하는 자세를 취해줬으면 뒤로 이제 꺾는 그런 자세를 또 해서 이제 균형이 잡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오른쪽으로 오래 있어서 심하게 불편하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잘 새겨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가부좌할 때도 왼발을 오른발 위에다가 올리라고 하신 것은 이 오른쪽은 활동성이 강해요. 우리 몸의 오른쪽 에너지는 동적이에요. 왼쪽은 정적이죠. 고요하고. 그래서 이 고요한 왼쪽의 에너지로 동적인 오른쪽의 에너지를 눌러두는 거예요. 그럼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고 심하게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고 이렇게 교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도 다리가 안 불편하고 안 저리고 그대로 편안하면은 될 수 있으면 왼발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앉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응용해서 해가면 돼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자세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으로 눕는다든지 왼발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나오는 자세니까 그거를 이제 궁극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로 삼고 익혀가는 것도 좋아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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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호흡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하고 이 몸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호흡이기도 해요. 아까 자세도 수인도 다 마음 상태,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얼굴색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겉에 어떤 것이지만 속의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호흡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호흡하고 화나고 뭐 불안할 때 호흡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흡을 잘 느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경인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역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호흡이 가쁘고 거칠고 하다가도 금방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화를 터뜨리지 말고 얼른 숨을 세 번만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어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화가 막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람 관계를 망치고 하는 것을 이 숨 세 번이 이렇게 간단하게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 호흡을 편안하게 또 깊게 그리고 고르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마음을 또 그렇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맑게 유지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깊은 고른 편안한 호흡을 이제 처음에 몇 번 해보고 그 호흡이 쭉 이어져 가도록 하면서 이제 화두를 챙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호흡이 우리가 흔히 단전 호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화두를 들면 좋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 단전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크게 나누면 세 군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는 말이고 전이라고 하는 건 그 중심, 센터,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단전은 제하 배꼽 밑에 단전 이런 말이고 중단전은 이 중안에 있는 단전, 상단전은 머리에 있는 단전. 근데 이걸 이제 나눠서 보자면 이 하단전은 원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원기.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 우리 몸에 그 정이 있잖아요. 정액. 이것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중단전은 그것이 이제 기로 완전히 순화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상단전은 이것이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에너지로 그렇게 더 승화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이 물질적인 정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하단전에서 되기 때문에 이 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호흡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치 중심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앉는 자세에서 여기가 이제 몸의 모든 중심이 여기에 형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앉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식의 호흡을 하면 이 제하 단전이 호흡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기라고 하는 거는 폐에 횡격막이 있어서 그 폐까지만 들어갔다가 나가고 하지 그 밑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요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아래가 허파가 숨을 쉬듯이 에너지를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전, 제하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을 하는 거, 이걸 단전호흡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공식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고 탈이 나는 수가 있어요. 숨을 5초 동안 들이쉬고 10초 동안 참고 또 20초 동안 참고 또 10초 동안 내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요가에서는 흔히 이제 그런 식의 호흡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자기 지금 마음 상태하고 이게 괴리가 심할 때는 너무 어렵고 탈이 나요. 지금 막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 너무 흥분되고 호흡이 가쁘고한데 그 5초 들이쉬고 10초 들이쉬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막 어떤 일로 너무 막 긴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호흡을 막 그렇게 억지로 너무 공식에 맞춰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열이 솟아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면 몸에 에너지의 교란이 일어나고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행할 때 이제 굉장히 큰 장애가 기가 너무 위로 솟아오르고 편안하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큰 기의 통로를 굳이 말하자면 이 아까 단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뒤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회음으로 해서 뒤로 척추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정수리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인중까지 와요. 이것이 독맥이라고 해요. 감독한다고 할 때 그 독자를 쓰는데, 이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이제 이 에너지가 모이고 활성화돼서 위로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솟아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수직으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다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편안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환해야 되는데 다시 단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애쓰고 몰아대고 집중하고 해서는 잘 안 돼요. 놔버리고 쉬고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 맡겨둬야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너무 막
힘없고 힘없고 막 힘을 줘가지고 빨리 알아야 되겠다고 막 기를 쓰고 막 하다 보면 동맥은 빨리 이렇게 뚫려가지고 상승이 되는데 이게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이 솟아오는 에너지가 막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막 탈을 일으켜요. 눈이 뻘겋게 충혈되기도 하고 귀가 막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 몸 막 이런 데서 피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이게 막 이런 상기 증상들이 다 이렇게 좀 무리해서 그래 너무 막 다그치고 몰아대고 이 바르게 중도적으로 잘 마음을 챙기는 거 애를 쓰더라도 이렇게 검은 고추를 고르듯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 이 먹고 이 화두를 들 때도 내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빨리 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이게 어디 멀리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100m 달리기 하듯이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집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이놈이 그놈이잖아요. 어디 가서 막 따로 찾으려고 벼르고 안다라고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하면 뭐가 이해하잖아요. 참 신기하고 내 안에 분명히 있는 놈이고 늘 이렇게 해오던 것인데 이게 뭘까 궁금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중도적인 것이에요. 호흡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목구를 바르게 해나가면서 거기 맞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고르고 편안하고 깊게 진지하게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자세를 바르게 취하고 몸의 중심이 단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손을 거의 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고르게 되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된 걸 확인하고 그냥 화두만 바르게 들면 돼요. 이게 이제 애쓰지 않아도 자기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단전 호흡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하고 호흡이 다르다는 걸 나중에 자기가 그냥 알게 돼요. 일부러 조절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건 내 마음 상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상기 증상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조금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상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내쉴 때 이제 편안하게 나가잖아요.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쭉 내쉬고 다 내쉰 다음에 조금 더 훅 하고 불어내듯이 그렇게 더 끝까지 이제 호흡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쉴 때 아랫배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하면서 이 항문 관략근을 딱 그렇게 쬐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놔주면은 호흡이 아주 편안하게 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호흡이 편안해요. 나갈 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아주 적어요. 다 호흡이 나간 다음에 조금 더 쭉 내밀면서 아랫배가 꺼져 들어가게 하고 항문 관략근 쬐어들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하면 돼요. 그 부분에만 신경 써서 하면 이 상기가 이렇게 쉽게 내려간다. 그리고 걸으면서 할 때는 이 뒷발 힘을 다 빼고 들어서 앞으로 옮긴다고 했잖아. 힘 빼서 다리 옮기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 하면 또 쉽게 이렇게 상기가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너무 조급하고 막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지 않고 우선 편안하게 쉬고 화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자기가 억지로 쥐어짜거나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요령이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이게 지나치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잡고 중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지어나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공부예요. 호흡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 세 가지가 잘 그렇게
이어져 가면 그 속에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 좋다,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이 그런 공부는 반드시 성취가 있게 돼요. 네. 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5분만 좌선하고 5분 행선하고 5분 와선하고 그리고 끝내자고요. 자 반가부자나 결과부자 하세요. 단 5분이니까 지금 다리가 조금 벌써 아플 거예요. 그래도 집중해서 화두를 챙기는데 멀티해 보세요. 5분 동안 한 번도 안 끊어지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끊어졌다고 알아차린 순간 거기다 아무 딴 생각도 붙이지 마요. 아니 또 안 됐네.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이거 될까? 이런 생각 붙이지 말고 그냥 다시 이 먹고 하면 돼요. 이 하면서부터 지금 뭐가 이 하는가 의심과 함께 이 먹고 자
좌복을 가운데 모으고 일어나세요. 가쪽으로 돌 수 있게만 하면 돼요. 너무 가운데다 다 따닥따닥 모을 필요 없고 가운데 밀어놓고 자 이제 왼쪽으로 돌기 시작. 더 빨리 돌아요. 금강인을 하고 더 빨리 돌아요. 앞 사람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진 사람은 얼른 앞으로 가요. 와산을 준비하세요. 제자리로 가서 돌아서 가요. 제자리로 갔으면은 네.
어제 오늘이 기상 관측 시작한 이래로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던 여러분 더워요? 하나도 안 덥죠? 이게 제일 좋은 피서예요. 옛날에 어떤 선사가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더운 데로 가라.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추운 데로 가라. 무슨 말일까요? 더울 때 더위를 피하는 길이 더위를 벗어나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어요. 나중에 면담을 들어오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디가 안 더운 곳인가. 자, 그렇게 이번 여름의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 살아가는 앞으로의 나날들의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더위도 다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닥치는 그 괴로움도 잘 이겨내시고 어쨌든 생로병사가 아무리 거듭된다고 해도 그 속에 괴로움 당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길이 바로 나이고 또 이 수많은 다른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이 법계 일체 중생을 다 그런 괴로움에서 건지는 무한한 작용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소중한 그 한 물건이에요. 이걸 찾는 일을 인생의 다른 무엇보다도 급하고 소중한 일로 생각해야지 이건 뭐 나중에 하지 혹은 쉬는 시간에 겨를 있을 때 그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해서 한순간 놓치지 말고 해가야 돼요.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걸 바르게 해가는가 점검하고 또 도량이 와서 같이 해나가면서 도반들